자, 님들 반갑습니다. 벤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이시죠? 2018 MGA 시상식에서 시상을 하고 온 날인데, 일단 제가 그런 정말 크고 뜻깊은 자리에 시상을 할수 있게 기회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얼마나 큰 자리냐면은 텔레비전에 생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살면서 뭐 지금까지 수상을 한 적은 몇번 있긴 하지만 시상이라는 거를 하는 경험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또 제가 그 자리에 설수 있게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파이팅 격려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오늘은 진짜 레드카펫이라는 것도 처음 밟았어요. 레드카펫을 처음 밟으면서 느낀 게, 내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하긴 했는데, 아, 진짜 이제 뭔가 어깨에 좀더 짊어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의 책임감이랄까? 근데 그만큼 저를 다 좋게 봐주시니까, 제가 그런 레드카펫도 걸을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시상도 할 수가 있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대도서관님이랑 윤댕님도 같이 하셨거든요. 진짜 크리에이터의 힘이 예전보다 많이 세졌구나.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더 많으시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시상자 대기실에 있으면서도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려도, 어우, 벤츠 유튜브 많이 봤다고 오늘 뭐 먹냐고 물어봐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복도 다니면은 또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아, 정말 저는 제가 거기 시상하신 제이블랙시처럼 뭔가 되게 내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라든가 내가 어떤 거를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설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 설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시상식에 혹은 수상하러 갈 수도 있고 또 시상을 하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게 오늘 옷 입은 것도 그리고 헤어랑 메이크업 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옷도 2년 전에 말레이시아 행사 나갈 때 샀던 거 그대로 입고 가고 근데 안에 옷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급하게 옷가게 가서 27,000원짜리 하나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살 때도 와 내가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살 수가 있네 라는 생각도 했고 머리도 세팅한 거거든요. 미용실 가서. 아, 근데 이건 좀저 솔직히 좀 알뜰했어요. 오늘 머리도 자르고 머리 세팅도 하고 눈썹 이렇게 다듬기 하고 그리고 머리를 또 감았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할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또 이어서 벤츠 팬카페에도 가입해주셔서 정말 저를 좀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짜 모든 것들 정말 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를 아까 그 시작할 때 했으면은 저는 지금쯤 이 자리에 없었겠죠?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문한 거는 열혈분식이라는 데서 주문을 했고요. 앞에 있는 쫄면은 오늘 레드카펫을 걸었으니까 그걸 의미하는 쫄면인데 여기는 삼콤쫄면이라는 거 4개를 주문했어요. 개당 6,000원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길어묵이라는 거 있고 그리고 여긴 김밥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돈가스 김밥이랑 뒤에 있는 거는 대패삼겹 쌈김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오곡수제 돈가스 7,5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밥은 돈가스 김밥이 3,500원, 대패삼겹 쌈김밥이 4,000원 이렇게 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먹기 전에 위보호 아시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먼저 비벼갖고 갖다 주세요. 너무 편하게. 새우 감자 말이 그거. 여기 베이크드 빈도 있네요. 자, 레드카펫을 걸었으니 한번 에야 좀 불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초장이 아니에요. 특제 뭐 소스를 따로 만드신 것 같은데, 아, 매워. 자, 그리고 이거 많이 헷갈리시죠? 다시 마인지, 다시 다인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다시 마거든요. 왜냐면은 미음, 다시 마.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다시마, 다시다? 앞으로 헷갈리시지 않을 거예요. 너구리 먹으면 있는 그거. 어묵이 여기 원래 꼬챙이에 껴있는 것 같아요. 구멍도 뚫려있고, 모양도 이렇게 잡혀있는 거 보니까. 맵다. 아, 그리고 님들 저 졸려서 쫄면 먹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돈가스가 여기는 일식으로 되어 있네요. 일식 돈가스 이렇게 찍어 먹는? 이 소스는 여기 부으면은 엄청 짜요. 돈가스 소스는 일식인데 돈가스는 경양식 뽀리뽀리한 그거. 그리고 제가 돈가스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김밥도 돈가스 김밥. 여긴 소스가 돈가스 소스는 아니네요. 이거는 대패 삼겹쌈 김밥이에요. 삼겹살이 아니라. 그렇고 보시면은 여기 안에 상추도 들어있어요. 쌈 싸먹을 때 상추 싸먹으니까. 매콤한 제육볶음. 어묵이랑 쫄면이랑도 괜찮죠. 아, 맞다. 아까 그리고 시상식 하는데 앞에 계신 분이 나보고 진짜 비웃은 거 봤어요? 앞에 이렇게 제일 앞에 계신 분이 그분도 웃기시고 저도 웃기고 형이 여기 왜 나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진짜 시상식 하러 딱 이렇게 대도님, 윤댕님, 저렇게 셋이 걸어가는데, 뭔가 와가 아니라, 어허? 어허허? 전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편하게 옆집, 뭐, 총각, 옆집 오빠, 옆집 형, 옆집 동생처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네, 갑자기 나오니까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이번에는 감자 샐러드. 근데 지금 조명 어때요? 요 양쪽을 처음에는 새로 달고 이렇게 아래로 때렸다가 지금 위로 치거든요. 이렇게 보셨을 때 화면이 좀더 편하신가요?
꼬다리. 지금 요 부분 돈가스가 길어요. 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쪽이랑 좀 비슷하고요. 여기 들어가는 소스는 허니 머스타드 같아요. 그냥 머스타드 말고 허니 머스타드 달달한 거. 이번엔 면보다 좀 야채 많은 그냥 먹을게요. 이게 쫄면의 매력이죠. 아, 맵다. 매운 게 되게 오래가는 그런 맵긴 아닌데, 입에 처음에 넣을 때, 아, 맵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그, 과일 소스 있죠? 그 맛. 잠깐만요. 자, 이거 옆에 돈가스가 있는데, 어우, 저는 개인적으로 케첩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뭐, 이거야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요 일식 소스든 케첩이든, 전 케첩이 엄마 맛, 엄마가 해주셨던 맛. 오, 어묵. 아, 맞아. 어묵 볶음도 있었구나. 이거 어묵 볶음이랑 쫄면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혼자 하니까 입 옆에 묻은 게잘안 보여서 좀 더러울 때가 많은데, 최대한 저도 조심할게요. 죄송해요. 진짜 잘안 보여요. 근데 요 식당 저도 처음 시켜 먹어보는데, 가성비 정말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이게 면이 불었을 때 같이 조금 섞어 먹는 육수라고 하시거든요. 아, 냉면 육수 주시구나. 냉면 육수, 좀 이렇게 새콤한 거 있죠? 초장을 좀더 넣으신 것 같기도 하고, 새콤해요. 맵다.
요즘 요런 김밥 많이 좋아하시지 않나요? 끝에 밥 많이 안 들고 가운데 건더기 푸짐한 거. 그러고 보면은 김밥도 진짜 건강식이죠. 야채, 뭐 고기, 햄, 뭐다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베이크드 빈 짬뽕? 아니 짬뽕이 왜 나오지? 요거 쫄면이랑 좀만 섞어 먹어볼게요. 아 청국장 먹고 싶다. 비지찌개야. 확실히 더 달달해지긴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좀 이게 좀 케첩의 그런 달달한 느낌도 나잖아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쫄면은 요 돈가스가 짱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그 시상식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라면을 드셨나 봐요. 뭐 컵라면 드셨겠죠. 와, 근데 그 대기실 복도의 냄새가 와, 느낌이 되게 스키장 같았어요. 스키장 막 길거리 그 복도. 이번에는 쫄면을 먹다 보면 여기는 뭐 야채가 또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럼 쫄면 먹다 보면은 면 먼저 먹게 되고 다 이렇게 야채들이 많이 남아요. 그럴 때는 요 김밥에다가
참기 힘드셨죠. 꼭 이런 거 하나가 괜히 눈에 걸린단 말이에요. 한번 봐버리면은. 아, 님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는 순간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큰일이 났죠. 하지만 편집을 했습니다. 레드 티켓 걸을 때 쫄렸는데 지금도 먹기 쫄려. 아. 쉽지 않은 날이었네요. 그거예요. 쌈무를 이렇게 좀 길게 빼주셨거든요. 아, 먹다 중간중간에 좀 상큼한 게 있었는데 이거였구나. 진짜 이거 마지막에 먹고 싶었는데 반절만 먹을게요. 쫄면 먹을 때 요거 감자 샐러드도 같이 조금 이렇게 담아갖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먹으면 밥 어떡해요? 라고 하실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그 돈가스를 시키면은 이런 어묵 국물 뭐 이런 국물을
조금 주시거든요. 밤용이 아닌데? 그 생각했던 우동 국물이 아니지만 맛있어요. 맛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맛은 아닌 다음 토요일 님들 덕분에 시상식에도 참여하고 제가 시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